나의 25살의 오프닝 여름 설레임 뜨거움 문을 여는 거죠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여름 감기에서 차인주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감성 느와르인데요 멜로라고 생각하고 촬영했고요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쓸쓸함의 끝에 닿아 있는 사람 직업은 대부 업체에서 돈을 잘 받아내는 아주 훌륭한 직원입니다 엄마가 주고 간 팔찌 아이스 소주를 많이 마셔보았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 아, 그리고 일용할 양식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 자꾸 나의 신경을 긁는 사람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서정적인 멜로가 그리우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여름 감기를 꼭 보셨으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를 통해서 기분 좋은 경험 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감기에서 강진도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에 걸려서는 안 되는 감기를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강진도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강진도의 딸이요, 딸. 오로지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클래식. 정기적으로 호흡을 해보고 싶은 아주 훌륭한 선배님, 동료, 남자, 왼손잡이 마음이 시켜서 스페셜 명함인데요 출장비 공짜 AS도 무제한입니다 여름감기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보시고 기분 좋게 우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썸머 러브 머신 블루스에서 여드린 역을 맡은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원한 여름에 유쾌함 그리고 또 힐링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여드림은 20살 재수생인데요. 굉장히 털털하고 시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에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라면 모든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다. 한국대를 가기 위한 꿈. 저는 드림이의 털털한 성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과감하게 싹둑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드림이가 저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여서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드림이가 이제 수학에 좀 많이 약한 친구인데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에 좀 약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또 좋아했던 선배님이셔서 캐스팅이 됐을 때 또 부모님께도 자랑을 했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즐겁게 편안하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춰야 돼. 제가 막 춤을 잘 못 추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과 함께 되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10점 만점에 그 이상인 100점을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 저희 썸머 러브 머신 블루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르소다에서 박규정 역할을 맡은 배강희입니다. 나르소다는 꿈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천재 사격 선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승부조작을 했던 천재 사격 선수이고요. 천재이지만 많은 사연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캐릭터입니다. 사격과 동생. 평소에 사격을 배워보고 싶기도 했었고 사격이라는 스포츠가 정적이어서 저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습할 때부터 촬영까지 쭉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정이가 아무래도 사격 천재이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생 선수분들을 만나서 많이 질문도 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생겨났어! 생겨! 실수 빠른 잊어라.
규정이가 사격 천재이긴 하지만 PC방 알바생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게임을 조금 잘 합니다. 비슷한 나이대 배우분들이라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 편하게 놀았는데 촬영을 할 때에는 서로 눈만 바라봐도 바로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배우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나를 쏟아 많이 사랑해주세요.